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의 회생, 일어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거기 뼈가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이 이제 마른 뼈, 여기 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뼈는 여기 보니까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마르고 말라버린 골짜기 가운데 있는 뼈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 에스겔이 이 뼈가 살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아니, 여기는 뭐 산다 뭐 살지 못한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죠. 나는 모르죠. 어떻게 살아? 뭐,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살수 있으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에스겔에게를 데리고 어디 가냐? 골짜기로 가요. 골짜기로 가서 거기 가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머 산다 안 산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네가 대언해라 대신 나를 대신해서 예언을 하라 그죠 말하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뼈들아 그죠 이 뼈들이 이같이 이 뼈들에게 이제 가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 그러니까 뼈들을 향하여 마른 뼈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라 그러죠. 그리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에게 생기를 넣어라. 그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여. 대언했어요. 대언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 힘줄을 두고 뼈들이 맞춰지고 막 이뼈 첩보가 막 움직이면서 이뼈째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뭐그 골짜기 안에 있는 모든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뼈 첩보가 막 움직이는 자기 뼈를 찾아가서 다 탁탁탁 다 들어맞더라 이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힘줄이 생기고 그다음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라 힘줄이 생겨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막이 뼈들이 촥 들어맞더니 거기 막 힘줄이 촥촥촥 생기고 그 살이 덮이고 그다음에 가죽이 다 들어가서 있더라 이게 가죽이 그 위에 가죽이 덮이 그런데 이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시체들이 다. 아무것도 아직도 뭐 살아 움직이질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예,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슉 들어가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더라.
이게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 이런 환상을 지금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이 뭐냐? 뭐 모르죠. 뭐 에스겔이야 뭐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가르쳐주야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는 알 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 속이라. 여기는 지금 골짜기는 이 이스라엘은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묻혀버린 그런 많은 이스라엘 민족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나라가 흩어졌고 망해버렸고 뭐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세월도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는 뭐다 말라가 비틀어져 갖고 뭐 도저히 뭐 사는 곳이라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뭐 그냥 뭐 이제 끝났어. 우리는 뭐 소망도 없어. 세계 각국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 하나님께서 어때? 그 비장문을 다 열겠다는 거지. 다 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겠다. 내 백성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보면 각 세계 각국의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각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막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을 열어서 그들이 정말 토하여 내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러시아 같은 데는 사람을 사서 그들을 사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고 한 이런 알리아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덤에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그동안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또 내가 또 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저 살려놨어요. 다 살려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살려놨어도 시체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이 시체와 같은 거 뭐래요. 근데 뭐가 있으면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이게 생기가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그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 형체를 갖췄고 모양이 다 갖춰져 이스라엘 나라가 큰 가치가 갖춰졌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못된 거다 하고, 이번에는 뭐 하마스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통하여 이들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다시 임하여 늦은비의 성령이 이들에게 불같이 막 역사하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정말 그들이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 그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알게 돼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새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이들이 바른 신앙의 길 가운데 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 하나님 축복하는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막 야단하시고, 네, 이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예언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러세요. 자, 이 에스겔이 이번엔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를 가져다가 그건 유다. 유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써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 갖다가 이건 에브라임 이스라엘 온족 이스라엘 예,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는 유다요, 하나는 이스라엘 예,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육의 장자, 유다는 영의 장자예요. 근데 이 둘이 다 지금 에브라임은 유괴 장자 열 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했고, 영적인 장자에 있던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다 망해버렸어요. 두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같이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 에브라임의 막대기,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역시 열 지파, 이것을 둘 막대기를 갖다가 막대기 둘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겠다. 이게 막대기 두 개를 갖다 합쳐서 하나님의 손이 딱 붙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를 만들고. 그럼 말하고 말씀은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게 나가. 이게 여기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너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뭐 유다 막대기, 이스라엘 막대기 다 망해 흩어졌는데 지금 네가 뭘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너는 이같이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시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연합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연합을 시킨다고 그런 거거든요. 연합을 시키는 게 어떻게 연합시켜요? 자, 이렇게도 붙잡아 놓으면 이렇게 이제 이런 연합이 될수 있는데 연합이 아니에요, 이건 둘이. 그 연합을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꽉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둘이 하나는 유다, 하나는 야곱, 이제 에브라임이 지팡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라고? 연합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연합을 시키니까 어떻게? 두 막대기를 붙이라고 그래.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 십자가로 하나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수 있는 길은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하나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막대기에 붙여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내 손에서 하나가 돼. 하나님의 손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너는 그 글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 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막에서 모아서 그 곡당으로 돌아가게 하고 전부 다 돌아오게 하는데 그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가 됐어야지 뭐 나는 이스라엘이고 넌 유다고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손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될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금 된게 아니에요. 지금 불완전해.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막 계속 침입하고 죽이고 막 이런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역본에도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네. 지금 정결케 하는 일이 있냐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 율법만 붙잡고 율법에 가지고 이러고 앉았으니 율법이 그들을 정결케 할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어떤 것도 율법이 그를 정결케 하지 못해. 율법은 그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물이 뿌려져야 되는데 이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들이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정결케 해야 그때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 이제는 그 다윗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이다. 모두 그들에게, 그들 모두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한 목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배척하고 그냥 유대 율법에 속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밟는 율법은 정결케 못하거든. 아무리 뭐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정결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여 구원자이시고 왕의 왕이시잖아요. 그왕 아래 엎드려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의 왕이 내가 되겠다. 그들의 왕이 돼. 누가? 예수님이. 근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왕이 못 됐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에게 성전에 지어서 그들 가운데 같이 있도록 만들 하나님이 교회가 그 세워져야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골짜기 있는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제 살이 보고 가지 붙었는데 뭐가 아직 안 들어가요? 성령이 발음이 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요. 이게 생기거든요. 들어가야 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가 되고 막강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시체로 누워 있는 거예요. 다 형태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생기가 안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두 민족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제 뭐 너는 유다, 나는 이스라엘, 뭐 그게 없어요. 근데 유다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19절에 그랬잖아요. 19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지파를 가져다가 어디다 붙여요?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신즉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들이 유다 민족이 되고 유다 백성이 중추가 돼 가지고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세력이 유다가 됐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건 누구예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 인생의 장자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인데, 그래서 다윗의 왕,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바로 그들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정결의 이고 깨끗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이셔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과거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새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온전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새 언약의 증거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증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들이 이렇게 어린당하고 교통당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37장을 통해서 또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